자, 다음 해볼게요. 이러다가는 너희들이 오늘 안에 목표량을 못하겠어. 아니, 이게 하나 본 게 아니잖아.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자, 모두의 잠. 아, 펼쳐가도 됩니다. 모두의 잠. 어? 대박. 아, 이생이 형 어디 잠이시지? 나 뭐하나. 자, 포크트 할까요, 꼭? 이게 예방법인가? 네? 꽃이 예방이야. 하나씩 해야 공부하니까. 상처가 더 꽃이래. 그거 상처가 더 꽃이다, 문지주. 문지주 어딨어요? 우리 너무 수준이 차이는. 무슨 수준이 차이나? 이거? 꽃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아, 그 꽃이에요? 아니, 이게 꽃보다 앞쪽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꽃은요, 워낙 유명하시고, 워낙 중요하시라서. 근데 선생님이 먼저 문제를 좀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자, 일반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도 중학교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문제고, 이런 거는 뭐 괜찮고, 다 보시면 되고, 그 뒤에도 넘어가시면은. 자, 여러분, 그, 어학 같은 거 하면 너무 쉽죠? 어학 같은 거는 뭐, 그냥 중학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육단도 뭐, 유형은 이제 이런 거 안 배웠죠? 내재적음 이런 거. 아, 배웠나? 근데 이거 배울 수도 있겠다. 외재적 객상, 내재적 객상 안 배웠어요? 표현론, 효용론, 뭐 관련론 이런 거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배웠죠. 네, 이거 중학교 때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이제 시 자체를 주고서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막 이런 것도 나오죠, 중학교 때.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배운 시를 주느냐 안 배운 시를 주느냐예요. 배운 시를 주면은 뭐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대부분 틀리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고등학교 애들도 틀려요. 올라가자마자 지금 보면 이런 거 보죠, 이런 거. 어, 요새 오타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이제 고어거든요. 근데 고어를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고어가 별로 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기 가사 같은 거 막 여기서 일부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많이 틀린다. 일단은 9번은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이게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표현상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고, 중학교는 유형은 비슷할 수 있어요. 유형은 이미 중학교도 선생님으로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차이를 보면은 중학교 문제는 선생님이 표현한 방법으로 성질을 만들어요. 보통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나 선생님이 설명하신 워딩으로 성질을 만든다면 고등학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그렇지만 일단은 개관을 설명하지 않고 시를 보면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춘수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그 김춘수 시인은 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냐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많이 중요해요. 대부분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치? 우리 하나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신 분이고, 그것에 관한 작품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모르면 이걸 연애시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연인의 시라고 생각해. 그건 이제 되게 막장 드라마 돼. 펜트하우스 수준의 막장 드라마가 돼요. 만약에 이걸 연애시로 본다면. 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른 하나의 몸체를 지내지 않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 근데 뭐야? 나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대. 막장이지. 그러니까 봐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가 나의 꽃이 됐어. 자기야 이러면서 왔다고. 근데 나는 누가 내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연애시로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거 연애시가 아니야. 이승환이랑 그 이제 꽃이 됐어. 자기가 됐어. 둘이 팔짱 끼고 다니면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연애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선생님 뭘 주목하라고 했어요?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찾아? 아빠 이름 뭐 써? 황정태를 찾는데. 이 찾는 방법이 서술어, 그리고 수식어, 정서를 나타내는 말 주목하라 이거 했죠? 이걸 제발 허투루 듣지 마시고 실제 수업, 그러니까 실제 숙제를 하실 때, 집에서 숙제를 하실 때도 이걸 꼭 염두에 두고 찾아가면서 하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보긴 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그냥 설렁설렁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떤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아직은 그냥 그게 아니라 할 줄 알면서 그냥 문제나 대충 풀고 마는 식으로는 잘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고 매일매일 그렇게 구어 숙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크게 보답을 받을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 동료할게요. 진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해볼게요. 나예요, 나. 내가 나왔습니다.
지금 등장했어요. 단어를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전에는 뭐래? 전에는 그는 다만,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스스로의 주목해도 돼. 자, 어감을 봐봐. 지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느낌이요, 부정적인 느낌이요? 하찮은, 별거 아닌,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부정적인 의미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짓이라는 것은 이것만을 가지고는 전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느낌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 그냥 그런 존재였다고 봐. 자, 그러다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아까 이름을 불러주기 전과 이름을 불러준 후가 달라지는 서술을 봤더니, 이름을 불러줬더니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대? 꽃이 되었대요. 뭐가 됐네 이제, 그치? 서술을 불러줬어. 어떤 변화가 되었지? 이름을 불러줬더니,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이 명령을 한 행위에 의해서 뭐가 됐어? 하나의 몸짓이 뭐가 됐니? 꽃이 됐잖니? 그치? 아니니? 맞잖아. 이런 변화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를 바꾸었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의 길을 벗어다도 그의 꽃이 되고 싶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이 몸짓, 하나의 몸짓은 부정적인 거였는데 여기서 뭔가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가 됐어? 꽃이 됐으니까 긍정적인 어떤 존재가 됐는데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계속 볼게요.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내보실게요. 중요합니다. 색칠하세요. 네, 빛깔과 향기. 얘들아, 왜 하필 빛깔과 향기라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쉬운 문제입니다. 빛깔과 향기. 어려운 시예요, 이거 사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수식어 보세요. 불러다오. 어떤 동사가 적혀 있어요? 소망. 그렇지. 그래서 소망이에요. 그냥 불러주세요. 불러줬으면 좋겠다. 불러주세요. 뭐, 소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떻게 됐대? 나도 그 얘기로 가서 뭐가 됐대? 꽃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의미상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꽃이 되네 계속. 그러면 얘는 시기 때문에 뭔가 형성한 거기 때문에 그 꽃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지은이 알겠어요? 응?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어. 이게 왜 그런 거야? 싫어서 그런 거야. 싫어서. 무엇이 뭐야 그거? 소수로 봐봐.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소망이지. 그럼 내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 좋은 건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라고 그랬어. 아까는 뭐였지? 나. 너는 나. 그. 그럼 갑자기 우리라고 얘기해. 무엇이 되고 싶다. 자, 되고 싶다. 서술어. 서술어야, 되고 싶대. 소망이지. 그럼 얘도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떡딩, 떡딩. 플러스야.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자, 잊혀지지 않는 뭐 눈짓이 되고 싶다. 되고 싶다고 또 붙었네. 소설로 또 확인해 볼게. 눈짓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뭐였어? 원래 뭐였어? 찾을 수 있잖아 이 정도면. 몸짓이었어. 몸짓. 뭐였지? 몸짓이었다. 아, 뭐 했더니? 이름을 불러줬더니. 플러스인 거 찾아보세요. 좁고 무엇? 눈짓이 되고 싶대. 그럼 이게 뭘까?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누구야? 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 눈에 네가 들어오고 너가 내가 너를 의식하게 되는 거지. 인식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인식이 되는 순간 얘는 이제 그냥 들의 표현이 꼭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뭐야? 나한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다시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나는 걔를 내 눈에 걔가 내 눈에 들어온 거고 내가 걔 이름을 부른 거고 내가 걔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고 걔는 그냥 나랑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나랑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아, 됐죠? 그래서 몸짓이라는 건 뭐야? 인식되지 않은. 그지? 그런데 의미는 없어요? 없는 존재. 의미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걸 뭐야?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대상을 인식한다는 거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야. 맞아요? 의미를 부여한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나한테? 인식된 존재,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그런 거 아니니?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이게 무슨 꽃이니 이름을 부르니 그러고 있지만 결국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이름을 부른 다음에 몸짓은 뭐가 되는 거야? 꽃이 되는 거고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고 눈짓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되는 그 라인. 그러면 봐봐, 결국은 계속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꽃이 되고 싶고, 몸짓이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고, 꽃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시적 과정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야. 맞아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야. 주제의식 알겠어요? 그죠?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는 그거를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히고 있는 시예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보세요. 인식의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인식의 주체가 여기다 좀 쓸게요. 나였어. 그지? 내가 누구를 인식해? 내가 누구를 인식해, 처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는 그 다만 하나의 몸체에 지나지 않았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됐어.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 방향을 볼까요? 내가. 너를 부르는 거지. 일방적으로.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나는 너에게. 그럼 뭐라고 돼 있어, 마지막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뭐야? 상. 상. 일방적이었다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인식의 대상은 몸짓이었어. 이게 언제예요? 이름을 부르기 전이야.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인식이 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죠? 이름을 불렀더니 뭐예요? 내가 들어왔고, 그죠? 내가 걔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의식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꽃, 왜요? 이름 부르는 거, 의미가 공적 인식된 존재. 됐나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이번에는 여기서 더 발전하는 거지. 내가 너를 인식하고 너가 나를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되네? 상호간에, 그치? 상호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서로에게 무엇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를 어떤 남녀관계를 취하면 애매하죠. 이거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어렵죠? 어려운 시야. 되게 이제 어려워요, 이걸.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부여했어? 어디다가? 꽃이라는 구체적 이미지를 부여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는 건 플라워, 아니, 장미빈, 랜드라미, 개나리, 뭐, 벚꽃, 이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추상적 어떤 본질. 존재 뭐 이런 의미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제 비교 이제 해명이 되겠다. 뭐였지? 아까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빛깔과 향기에 맞는 표현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봐야 돼. 구체화된 대상은 뭐야? 꽃이잖아. 그럼 꽃의 본질은 뭐야? 꽃의 아이덴티티는 뭘로 결정돼? 우리가 꽃을 구분하는 건 뭐야? 빛깔 어떻게 생겼는지 향기. 모든 꽃의 향기가 똑같아요?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러고 빛깔의 향기라는 건 뭐야?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거지, 존재의 본질.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 인간관계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죠? 나의 특징을 알아봐주는 사람.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없어도 되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 없어, 없어. 우리는 사람을 다 좋아해. 서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의미를 부여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게 누구는 거 없니? 예를 들면 막 세 명이 다닐 때 이런 거 있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생각해보면은 세 명이 다니고 쟤랑 나 빼고 매점 갔다 왔다 그러면 되게 갑자기 막 갑자기 서운하고 그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은 그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뭐야? 제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렇다는 걸 얘기하셨어요. 그걸 어디다가? 그 추상적 관념을? 그 추상적 관념을 어디다가? 꽃에다가 투영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주제는 뭘까요, 정연이? 존재의 본질. 소망.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고 싶은 소망을 말하는 거고. 자, 소망을 나타내는 간절한 어조. 되고 싶다. 몇 번을 말하니, 그치? 엄청 되고 싶나봐,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지나다 했다. 이제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 이름을 불렀을 때, 명명. 명령의 완성을 통해서 뭐가 됐어? 하나의 몸짓에서 꽃이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몸짓은 플러스 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꽃은 플러스.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가 의미가 있는 존재.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어떤 의미? 대상을 인식하는 거, 알아보는 거, 알아보는 거,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을 수업 시간 배웠나요? 그런 말로 설명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지. 내가 인식을 하는 주체고, 그의 이름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해요? 인식의 주체가? 이제 보세요. 확장됩니다. 왜? 어떻게 확장되는지 볼게요. 원래 뭐야? 내가 그 이름 부른 거였지. 내가 그 이름 불렀다가 자, 밑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별표 이런 시험 문제예요. 이건 배웠죠? 이게 왜 존재 문제인지 알겠죠? 왜 존재 문제냐? 꽃의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꽃이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 뭐라고? 나를 알아줘.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줘. 나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해줘.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된다는 건 누가 주체예요, 이제? 얘가 주체야, 이제 지금 주체. 그리고 얘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봤고, 이렇게 한번 왔지, 지금. 그러면서, 우리들은 모두라고 돼 있어. 모두는 뭐야, 모두. 누구나, 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되고 싶다? 그 무엇인보다 의미는 존재. 잊혀지지 않는 눈치지 되고 싶다? 이것도 역시 상황의 의미 있는 존재. 완성한 거야, 완성. 알겠지? 여기까지는 이제 무엇이고 무엇은 의미 있는 존재인데 이제 여기서 뭐야? 서로 상호간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눈짓이 완성되다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 가군이라는 거 배웠어요? 되고 싶다 반복? 그건 안 배웠어요? 어쨌든 운율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운율 형성은 어떻게 해요? 맞아. 반복. 모든 반복하면 형성이야. 자, 여기서는 지금 되고 싶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표시하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인식의 주체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점층적 확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거 배웠어요? 점층적 확대. 용어 같은 거나 식분류 같은 거 자세하게는 안 해주시고 오히려 약간 경험 나는 이런 것 좀 했다. 그치. 그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점점 확대한다라는 부분은 명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배운 거야? 왜냐하면 뭐야? 확대잖아, 지금. 내가 너? 너가 나? 일단 뭐. 있죠? 이런 말 있어요. 심어.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영어들이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지? 3번. 2번은 어려운 것만 할게요. 설명. 5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다 맞았네. 5번에는요? 4번. 본질, 그죠? 4번이죠.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신 게 뭔지 보세요. 자, 대상의 존재.
대상의 존재가 본질을 드러내는 대상의 존재입니다. 인식의 주체들이 아니에요. 대상을 부르는 말은 뭐예요? 몸짓, 그 다음에 꽃, 눈짓. 이런 거죠?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발문 잘 보셔야 돼요. 발문에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발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시험 순간이면 더 안 돼요. 자, 여기는 내재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내재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의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시의 내용을 가지고 뭐가 있는데요? 작품을 둘러싼 외부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회. 사회와 작품 간의 관계를 연결해서 평가하는 방법, 비평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작품을 쓴 작가와 작품을 연결해서 비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독자와 연결해서 비평하는 방법. 이건 뭐예요? 작품. 외부의 인 거죠? 이런 건 뭐야? 외재적 비평이라고 합니다. 외재적 의미. 그러면 내재적 의미는 뭐냐면 작품 안에 있는 요소,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작품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보는 거, 이게 내재적 의미를 생각한 겁니다. 다음 몇 번인가요? 작품의 내부하고만 관련된 거. 4번입니다. 이거 뭐 이 정도만 알면 돼. 이건 안 배웠죠? 내재적 이런 거 지금 학교에서 안 배웠죠? 안 나온 거니까. 자, 이건 나중에 어차피 또 하게 됩니다. 또 잠깐 설명만 해주면, 이거는 사회하고 잠깐, 아까 같은 경우지.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시조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잘 만든다고 했던 그 시조를 같이 생각해보면, 그 작가랑 연결해서, 그 다음에 사회와 연결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있는 독자와 연결해서 비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회를 어떻게 한다? 반영한다. 그래서 반영론 참고만 하세요. 그 사회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 대표적이죠. 시도 그렇고. 그죠? 그 시나 작품에서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다. 그럼 그 일제강점기랑 연결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 아니면, 그 다음에 작가와 연결하는 건 작가의 내면이나 작가의 세계를, 시세계 같은 것들을 표현한다고 해서 표현론이에요. 표현된다. 작품을 통해 표현된다. 작가가 자신을 표현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야? 독자는 이 작품을 우리가 이 작가가 쓸 때 작용자 분류로 쓰냐는 거야. 독자를 전제해서 쓰는 거죠. 그럼 독자들이 이걸 읽고서 뭐 하는 거야?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효용, 어떤 효과와 용, 쓸모가 있냐는 거예요. 효용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잠깐. 자, 7번 같은 문제가, 8번, 7번 같은 문제들이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자기네 학교는 나온다. 서구. 나오죠. 안 나오는 학교 손 들어보세요. 이런 유형은 본 적이 없다. 죽었다 깨달아 나다 나오면 어떡해요? 예당이 전체적으로 시험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아니요. 아니, 근데 서구는 이상이 그럴 일이 없어요. 서구는 2학기 중한 과정 엄청 어려웠는데 그 이후로 항해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괜찮아졌어요? 근데 어려운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중학교는 어려우면 손해보더라. 절대평가라서. 고등학교는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쉬우면 더 안 좋아요. 오히려 막 하나 틀렸는데 막 92점 맞았는데도 막 2등급이 이런 일이 생겨요. 너무 쉬우면 95점 막 이런데 2등급이 그래.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좀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은 그래도 간에신 할 때는 반영 좀 되지 않나요? 반영도 있고 그런 거? 되긴 그렇죠. 되긴 되죠. 등수 이런 게 근데 이제 만약에 외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는 쥐어야 되더라고. A가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를 배울 건 아니고 이 시 되게 어려운 시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이걸 비교하는 문제를 낼 때는 이거 자체를 문제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요? 황정태, 황정태. 당연히 황정태, 그 다음에 표현, 형식. 표현상 특징. 자, 어떤 게 가장 어렵냐면 이걸 골고루 섞어서 내는 거예요. 선지에서. 미치는 거야. 너무 어려워. 근데 이렇게는 잘 안 돼요. 이거 진짜 되게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거의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안 되고 보통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시가 표현상 특징 일치하는 거. A 부분과 표현상 특징 일치하는 거 찾아라 이런 거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표현상 특징을 말하기보다는 보통 주제의식을 말하겠죠. 황정태. 황정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시의화자나 고귀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걸 볼게요. 여기는 나의 대신에 독한, 아, 너무 어렵다. 독한, 이거 독한 독한 아닌데, 이거 또 못하겠는데. 독한 의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속도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라. 병든 나무처럼 생각해보세요. 어렵지? 저 원하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자,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상황이 어떨 때? 이럴 때. 떠나자고 하지 않아, 그지? 서두르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 배우지도 않은 시를. 그러니까 이걸 다 해석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시간도 없고요. 어려워서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핵심이 뭐냐? 나는 가자는 거야. 언제? 이럴 때.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회의는 뭐야? 의식을 푸는 거야? 나의 삶이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해요. 병든 나무처럼 생명의 부기기 때. 자,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정적 상황이야, 그지?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야. 모르는 시가 나오면. 부정적 상황이구나. 부정적 상황에서 나는 어디로 간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대. 그러면서 열렬한 모래? 고독이래. 센스 있는 애들은 여기서 이제 약간 포커싱이 맞춰진다? 여기서는 계속 뭐였어? 이 시의 주제가 뭐였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잖아, 그치? 서로 의미 있는 존재고, 나와 어떤 개체,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관계해주려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고독이야. 고독은 뭐지? 혼자 있는 거, 혼자.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계속 홀로 서는. 운명처럼 만드시 나와 대면하네. 대면 이거 운명 어떡하는지. 대면체 아닌데? 대면체 될지. 이거 뭐 배우는 시 아니니까. 자,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에 회한없는 배꼽을 쫄리라. 난 죽어 죽다 이기거든요. 어쨌든 얘는 뭐하러 간 거야 여기 지금? 그것만 알면 돼. 뭐하러 간 거 같아? 나를 찾으러 간 것 같지? 막 그 고독을 막 견뎌내면서 나의 생명, 나란 존재가 뭐냐. 스스로가 자기를 철저히 고독 속에 가두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러면 나의 의미를 스스로 찾는 것과 서로에게 관계 매증을 통해서 찾는 것과의 차이점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 시 자체는 몰라도. 해석 안 해도 지금 사실 손 하나도 해석 안 해도 내일 불어.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시는 괜히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기준점이 돼서? 본문에 있는 시가 기준점이 돼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시가 어려운 시가 혹시 안 나오겠지만 머리 스트레스 받지만 니는 안 나와. 저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절대. 고등학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아니 비슷하게. 아 비슷하게. 근데 황정화가 나왔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거에 비하면 귀엽죠 지금 보니까. 이거에 비하면 귀엽잖아요. 모르겠어요. 자, 답 몇 번이 맞았어요, 이거? 2번이죠. 얻은 거. 그러나 삶의 본질적 가치는 이거죠. 이걸 찾았으면은 이 시를 분석 못했어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연습이 돼야 돼요. 알겠죠? 다른 존재의, 뭐야? 진정한 만남 속에서 얻어진다. 자, 이거 뭐야? 교육청 문제입니다. 교육청 문제라는 건 뭐야? 시험 범위가 없었다는 얘기죠. 모르는 시를 여러분이 만난다는 얘기예요. 네, 교육청 기출이에요. 이 정도 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무서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미리 공부를 하는 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진짜 니네 지금 예단중같이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왔다고 생각해봐. 네,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70점 맞고 80점 맞고 80점 잘하는 거지. 60점 70점 맞는 애가 나오는 거야. 90점 먹었던 애들. 괜찮? 선생님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교육청 하시니까 요번 모의고사 있잖아요. 네. 고등학생. 아. 그 77점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번에 모의고사. 아 이번에? 뭐 어떻게 생각해? 저 찍어본 건 아니지만 저도 뭔가 그만 거기 기술 막 들어가고. 근데 이게 너희들이 수능만 그렇게 안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모의고사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요. 이거 다양한 시험들을 해볼 수밖에 없어.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매년 학명, 애들이 학명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 공부는 최선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점점 내가 보기엔 매체가 되게 다양해진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접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교과서가 너무 쉬워진 것도 되게 문제고 아무튼 그렇대요. 외대국어 애들도 옛날부터 안 타오르더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진짜 미친듯이 똑똑했대 애들이. 진짜요? 지금도 물론 똑똑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애들이 점점 이제 내 생각에는 그거보다 애들이 약간 그 분야가 다른 것 같아. 요즘 애들은 그거 말고 재능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서인이 졸려?
정신 차려? 애들 다 수행평가 때문에 그래. 요즘에 선생님은 숙제하나도 안 하잖아. 너무 아름답지 않니?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지금 시험기간이고 수행평가기 때문에 너희들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선생님이 여유가 되는 애들만 올리라고 했잖아.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놀란 듯이 아니야? 알겠니? 너희들을 믿는 거 여태까지 열심히 해줬으니까. 그래서 되는 친구들 하고 하는 친구들은 해요. 하고 있어 지금도. 근데 정 안 되면 선우정 같은 경우는 대신 시험 공부한 걸 올려야죠. 문제를요. 알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알겠지? 분량 제한이 없잖아. 조금 더워요. 더워요? 문 열어요. 지금 시끄러워서 밖에 좀 돌아가는 거. 에어컨을 틀어요 지금? 모르겠어. 저기 옆에 돌리는 친구들이 차있지. 아 에어컨 틀어줘요? 됐다. 됐죠? 아, 아까 뭐 공사했어요? 어, 그렇구나. 자, 8번 보죠, 8번. 와, 거기 오니까 여기서 발음이 확 좋았나. 신기하다. 자, 8번 같이 볼게요.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음 밑줄 친 시야 중 시적 의미 기억과 가장 유사한 것. 기억이 뭐야? 이 문제 어려웠을 것 같아. 꽃이야. 꽃이야. 그럼 꽃이,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된다고 말해준 거야? 꽃이야. 꽃이 여기, 그렇지. 의미를 부여받은 거야. 근데 시가 뭔 내용인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고1 예비고1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 시조를 엄청 나왔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고1까지 우리가 같이 2년을 이어간다면 아마 방학 중에 시조를 아예 한 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조라는 것도 웃긴 게 이제 하다 보면 안 배운 시조도 좀 이제 익혀져요. 근데 처음 보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지막 4번만 설명해 줄게요. 풍성이 섞어친 날에 갓 피운 황국화를 금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도리야 꽃이온 영마라 님의 뜻 알게라. 자 님의 뜻. 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황국화, 국화를 왜 보내라는 거야. 국화. 다른 거 아니고 왜 국화야? 왜 맨드람이 아니고 장미 아니고 튤립 아니고 국화야? 국화의 모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나목줄 알아요? 네. 사분자 알아요? 사분자? 네. 네 개의 분자를 어디에 비유한 거야? 식물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와 난, 그 다음에 국화, 대나무. 그래서 여기서 국화를 보내는 이유는 자, 그 다음에 풍상이 헛거친 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군분에 다, 군분이라는 거는 얘들아, 옛날 고전 시간에 있잖아요. 미화법이 되게 도드라져요. 그냥 화분 아니고, 금분이죠, 금분. 금분이 된 화분이야. 거기다 넣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정, 왜 우리가 포장 왜 하는 거야? 명품은 검은 비닐봉지에 넣지 않잖아. 그치? 선물이다, 생일이다. 사랑하는 사람 생일이면 어떡해. 리본도, 나중에 리본 모으는 것도 아닌데도 리본도 다른 거, 포장지도 신경 쓰고, 편지수 막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정성을 가득 담는 거야. 왜 이걸 정성을 가득 담는 거야? 옥당이라는 건, 옥당이라는 건 옥으로 만들어진 어떤 집 같은 건데, 이것도 다 미화법이야. 거기에 계신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그치? 자, 도리는 뭐냐면, 복숭아꽃, 살구꽃인데,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도는 복숭아꽃이고, 우리는 벚꽃이야. 그러면, 야, 꽃이 온 양마라, 님의 뜻 알게라는 거는 도리하는 거야. 복숭아꽃이랑 백꽃은 야 꽃이라 하지마. 야 니는 아니야. 누구를 부각하는 거야? 국화를 부각하는 거야. 그럼 많은 꽃들 중에 얘랑 얘네들한테 의문의 일패를 안겨주면서 국화를 보내는 이유는 뭐야?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그런 지조와 절개라는 화자의 뭐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뭐예요? 단순한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이런 거라는 거죠. 얘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고 그러면 이때 풍상이 섞어쳤다는 건 얘는 뭘까? 바람과 설. 그렇지. 바람과 설인데 여기서는 뭘까? 어려움. 그렇죠. 시련 고난이 있는 거죠.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국화는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나중에 계속하잖아요. 지겨울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9번은 다 몇 번이에요? 5번. 나머지 괜찮죠? 8번, 9번만 말고 7번, 9번 빼고는 나머지는 되면 돼요. 나머지가 중학교 시기의 문제고 중학교는 이거보다 표현도 쉽게 나오겠죠? 자, 오늘 마지막 상처가 될 것이다 할게요. 상처가 아까 더 꽃이다는 꽃이다, 꽃이다, 꽃이다.
꽂히다가 맞아요. 꽂히다가 맞아요. 꽂히다. 그 나중에 응원전적인 배우인데 얘는 여름이에요. 꽂히다. 꽂히다가 맞습니다. 아, 상처마저 꽂히다는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이거 자체에 나머지는 뭐 어려울 게 없고요. 이거 가시만 분석하면 될 것 같아서 가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통보, 프레젠테이션, 실행. 자, 해볼게요. 자, 뭐가 똑같아요? 똑같아. 뭐가 똑같아? 분석법은 똑같아. 못 찾아? 찾아. 맞아요. 화학자한테 찾은 거예요. 화자 찾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자. 지금 화자 뭐 하니? 뭐 하는 중이니? 네? 제목을 먼저 보자, 자. 상처가 더 꽂히다라고 뭐야? 상처가, 꽂히래. 아픈 열을 뭐야? 상처가 나오겠지. 상처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꽃을 두고서 상처가 더 꽂히라니. 그죠? 이치에 맞지 않죠? 그죠? 이치에 맞지 않은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역설이야. 이렇게 역설이 나왔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뭘까요? 인지 보죠. 보기를 주든지 표현상 특징이 일치하는 거 찾아라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선생님 다음 시간에 프린트를 줄게요. 거기 보면 지금법이 나와 있는 예시, 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 것들 줄 거예요. 왜요? 옛날에 공부하면서 그거 외울 때까지 요즘에 안 보냈었어요. 저는 주의식도 요청이 근데 외운다고 그게 그 안 나오면 어떻게 따라오냐고. 근데 중학교는 솔직히 그렇게 공부한 게 되긴 돼. 인정. 되지. 되긴 되잖아. 계속 하다 보면 되긴 돼. 근데 고등학교는 택도 없어. 불가능해. 아까 그걸 어떻게 봐요. 그렇지? 그래서 기본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형성하는 걸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계속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표현상 특징을 썼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시험의 요소예요. 자, 역설이고 보겠습니다. 수시가 허수로 갈 거라고 했어요. 이건 선생님이 계속 설명한 이유는 뭐든지 적용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무슨 매화? 어린 매화 나무야, 그치? 대상이 뭐예요? 이 대상이지. 뭐한데? 꽃이 피느라 한창이래. 알겠니? 400년 공부를. 고목도 대상이야. 400년이나 됐어? 꽃이 지느라야. 그럼 얘들아 봐봐. 딱 보자마자. 두 개의 속성이. 대조를 이루고 있니? 이유가 있겠지. 대조를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경꾼들은 어디에? 구목에 더 몰려섰대. 자, 수식어 보세요. 더 몰려섰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은 꽃이 있고 고목이 어린 매화나무가 꽃을 막 꽃망울 터뜨리고 있으면 그걸 보겠니? 고목을 보겠니? 고목이요. 아, 진짜? 어린 매화는. 어린 매화는 그죠? 꽃을 조금 구경해가지고 꽃이 다 지고 있는 거라고 있진 않죠. 그럼 이건 되게 뭐야? 궁금증을 유발하지. 어? 뭐지? 왜 그러지? 이렇게 엥? 여러분 공부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엥? 써도 돼요. 자, 그러면서요. 중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누가? 구목이. 근데 구목을 설명하는데 얘들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하고 있죠. 그릴 수 있죠. 아니, 선생님처럼 그림 잘 못 그려요가 아니라 그리려면 그릴 수 있잖아. 이건 무슨 표현법이야? 열거도 될 수 있지만 꺾이고 모모하고 모모하고 모하고 모하고 모하고도 되는데요. 그거 말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공목의 외양을 그림 그리듯 표현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죠. 공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목이 앞을 보이는 것처럼 저걸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면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려질 수밖에 없니? 시각적.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시각적 이미지. 자, 공부하실 때 뭐냐면 이거예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 바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시각적 이미지를 외우지 말고 얘가 왜 시각적 이미지를 생각하는 왜 시각적 이미지일 수밖에 없지? 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은 TV가 이렇게 돼 있으면 외양무사, 외양무사, 시각적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외양무사라고? 왜 이게 외양무사지? 아! 그림을 그려주지 그리고 있네. 지금 앞에 있는 겉의 모습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표현하고 있네.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네 라고 이해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어떤 모습인 것 같니? 아름다워요? 아니요.
참 예쁘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막 이래요? 어떤 모습? 사랑처럼. 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자, 읽어볼게요. 진물이래, 진물. 진물은 또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했다. 거무족족과 혹도 있고요. 구멍도 모양 굵기가 굵기며 깊이며 빛깔이 다 다르다. 어? 이 두 줄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모였어? 그렇죠. 이 전체가 그런 거죠. 전체가. 자, 이 전체가 공목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죠? 묘사하고 있는데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져 있고 상처난 모습을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상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혹. 언니, 혹. 구멍. 그지? 이런 것들? 빛깔도 다 다르고 막 이래. 진물. 이런 것도 다. 다 부정적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마음 아프지 않아요? 보고 있으면? 혹, 구멍, 막 이런 거. 이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는 건 상처가 어떻다는 얘기니? 어? 상처가 진짜 많은 거야. 아주 많은 거예요. 윤희 왜 하는 거지? 왜 보여주는 거야?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이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이제 나왔다 나왔다. 서서 나왔다. 새 진물이 번지는 건지 그 진물 먹으러 개미들이 막 몸을 타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니네 개미가 니네 몸을 막 오르내려서 어떻게 해? 개미 막 이러지 않아? 선생님! 막 이러지 않아? 근데 어떻게 어떤 애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개미가 막 오르내려도 많이 먹어라 이제.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꾸 있잖아. 자기 감정을 넣지 말고 이 시인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 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 반응 희생. 그렇지, 희생. 아, 희생. 뭐야? 대상의 특징이야. 어떤 거야? 어떤 거지? 잘 모르겠으면 다음 주에 볼게. 다음 주에 뭐라 그래? 사근자의 으뜸이래. 사근자가 아까 뭐였어? 매난국죽. 이거 외우세요. 매난국죽 말하는 거야. 사근자 중 으뜸답다. 자, 매 뭐였어? 매. 매화나무. 얘 아까 무슨 나무였어? 매화나무. 아, 매화나무. 으뜸이라고 생각한 거야. 제일 처음 오는 거구나. 으뜸답다. 자, 반응 보세요, 반응. 자, 얘들아, 봐라. 그러면은, 자, 지금 시적화자 뭐 하니? 정리해보자. 시적화자는, 뭐 보고 있지? 여기 어린 매와, 예쁜 매와, 여기는, 너무 심해요? 벼락 맞을 거. 벼락이요? 가반트, 가반트요. 더 멋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같아요. 지도, 이거 우연히 그렸는데, 지도 같아. 불쌍해요. 저 미술 전공하려고 했었어요. 하라고 했었어요. 신청 과정은 뭐 뭐지? 보고 있는 거지? 구경꾼들이 어딨어? 여기 다 몰려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 갔다 그러면 후! 근데 다 사람들 저기냐? 이상한 거지. 대박. 이러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뭐야? 작가잖아, 작가. 사유. 깊이 이렇게 통찰하는 거야. 이상하네. 저렇게 예쁘고 어린 꽃이 막 피었는데 왜 사람들이 막 있을까? 가만 보자. 근데 여기 봐봐. 이렇게 패이고 상처 투성이네. 근데 여기 진물이 나오는데도 저렇게 의연하게 있는 모습이 정말 사공장의 으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의연하대? 이렇다는 거야, 속성이. 어떤 외부의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의젓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그렇게 사진자도 으뜸다운 그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아, 이건 결국 꽃 구경이 아니라 뭘 구경하는 거야? 상처 구경. 상처가 깊은 사람들도 보고 있을 거고, 이 중에. 그치? 상처가 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훈장으로 볼 거고, 지금 상처가 도지는 사람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일 거야. 100년 못된 사람이 내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야 말은. 감탄하고 쓰러지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여기 들어가서 그리고 만졌던데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의 향기를 더 꼬신 것을. 자, 이제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알겠죠?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자, 사금면은 웃든다고 상처와 같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고 상처가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인다. 부적이라는 건 기원하는 마음이야. 아,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더 이상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고통이 멈췄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이걸 누가 얘기해 준 거야?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뒤돌아보면서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상처가 되게 많은데 여기 있으면 왠지 상처가 나올 것 같은데 인터뷰한 거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추측한 내용이에요, 하다가. 그런 걸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의 400년을 상처를 헤아리야만은 헤아릴 수 없겠지만은. 자,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과 매화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매화 고목을 비교해 놔. 이 매화 고목의 깊이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 약간 숙연해진 게 있다가 500년, 600년대 소나무 앞에 있고 막 이러면 되게 숙연해진 게 있는데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거겠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감탄하면서 사람들이 쓸어보고 어루만진대. 어떤 이미지,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느껴지세요? 쓸어보고 어루만지는 거. 촉각 만지는 거잖아, 그치? 감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만졌던 손에 향기 맡아보는 건 뭐예요? 감각적 이미지예요? 자, 그럼 서술어 자유세요. 쓸어보고, 어루만지고, 맡아보고,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니? 좋아서 하는 거야, 그치?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의 힘이야. 자, 어떤 마음이겠어? 이 마음과 연결되죠? 대단하다. 예전에 나의 상처도 어루만져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자, 그러면서 나머지 두 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히는 것을. 그러면 얘들아, 이 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닌데 되게 깊이가 느껴지는 시고 이 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예요. 자, 우리 마지막 두 줄에서 여러분 혹시 표현 선택 좀 찾으셨어요? 이런 게 도치. 도치. 여기 어떻게 알았지? 진동하겠지. 이 병웅씨 아니잖아. 병웅씨야? 대단하네. 그래, 뭐 이렇게?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이렇게 돼야 되죠? 도치는 왜 한다고요? 감동이요. 그렇지. 일상에서 잘 쓰지 않고 이게 시적인 표현인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산문에서 이렇게 써요? 비문학에서 도치 쓰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아니죠. 일상에서 써요? 아니요. 주세요, 밥. 막 이러지 않잖아. 그치? 다녀올게요, 학교. 봤어? 엄마한테 다녀올게요, 학교. 막 이래요? 아니, 응원 안 해요? 갈게! 그러지, 그냥. 그리고 고백 할 때도,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지. 좋아해, 너. 그러고! 어디서 많이 나와, 어디서 많이 나와. 드라마 드라마. 들으니까 나오는 거야, 드라마니까. 나 너 좋아하냐, 막 이런 거. 선생님이 그거 엄청 유행할 때, 내가 이민호 너무 멋있어가지고. 김탄 너무 좋아가지고 김탄 막 이러고 다녔거든? 근데 거기서 남자애들이 막 되게 싫어하는 거야. 너 뉴스야 얘. 야, 나도 좋아하냐? 이게 뭐냐 해서 니가 하니까 그렇지. 그 상황에서는 괜찮은 거. 왜냐면 걔도 예술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상생활은 잘 안 쓰죠. 도치는 좋아한다고 그럼 뭐야 너 이런 거 그런 거 그지? 강조야. 상처의 향기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상처인데 향기야, 그지? 그 다음에 상처가 별로 더 꽃이래. 그럴리가. 꽃이지. 근데 상처가 더 꽃이라는 건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면 상처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상처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상처의 말로 더 꽃이라는 건 뭐냐면 진정한 아름다움이지. 그럼 얘들아, 문제. 여기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일까, 외면일까? 당연히 내면이겠지. 당연히 뭐야. 겉모습은 누가 더 아름다움이 당연히. 당연히 새로운 어린 매화가 더 이쁘겠죠. 그런데 400년을 거기서 묵묵히 견뎌온 그 상처 안에서도 의연하게 견뎌온 그 고목의 역사, 고목의 삶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있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당연히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외면은 사실 더 아름답기가 힘들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 화자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거 아니에요? 화자의 깨달음. 이건 두죠? 그게 중요하지. 화자의 깨달음.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이 사람 가서 뭐 봤어? 공옥의 상처. 공옥의 상처와 어린 매화, 그 다음에 구경꾼들의 반응을 보고서 깨달은 거죠. 앞에 제시한 부분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1번, 고통을 이겨내. 상처는 마음 같다. 이거 깨달은 거죠? 400년을 묵묵히 견디고 그 고통을 이겨낸 아름다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상처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덮꽃이래. 그치? 덮꽃. 서로 상충하는 의미를 나란히 둬서 뭐야? 더 큰 의미를 강조하는 거, 역설입니다.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거야? 진정한 아름다움. 자,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야. 왜냐하면 뭘 갖고 있어야지? 상처를 가지고 있어야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나단 여러분이 알아서 읽으세요. 1번, 3, 몇 번? 5번. 5번 잘한다. 2번은? 1번. 1번. 3번은? 4번. 4번의 답은? 4번의 답은? 4번. 질문 있어요? 다 쉬워요? 여기 뭐 다 100점인 게 있는데 이거? 5번은? 학교 시험에 이 순서 나오잖아. 그치? 어? 우리 시중 어때요? 이 순서 나와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자, 뭐라고 그때 뭐라고 해요? 예? 숙제는 뭐예요? 일단 다른 학교 친구들은 학교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서로랑 놀지 말고 나머지 학교들은 예전밖에 없잖아요. 예전들은 뭐 해야 돼요? 그게 아니야. 이제는 매일매일 하는 숙제는 없어. 자기가 그거를 쭉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막, 그,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